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공과대학 DTU의 부교수로 있는 정철호입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음향이고요. 소리에 관한 학문이고 한국에서는 소음, 진동, 그리고 구조물과 건축물의 음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덴마크에 와서는 DTU에서는 건축물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향이라는 것이 청각이랑 관련된 부분이고 청각은 시각 다음으로 중요한 감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리가 이제 자기가 느꼈을 때 좋지 않은 소리가 많이 나면은 그만큼 집중력도 떨어지고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끄러운 곳에 많이 오래 있다 보면은 당연히 청력 손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연구에 의하면은 스트레스나 특정 암들의 발병과도 관계가 아주 높게 있고요. 치매나 아니면 비만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덴마크에 처음 온 것은 2004년 12월에 교환 연구원으로 여기 DTU와 공동 연구를 위해서 왔고요. 그때는 6개월 동안만 박사 과정 중에 교환 연구원을 했고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박사 과정을 다 마친 후에 2007년에 여기 조교수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덴마크 상황에서는 이직이 굉장히 잘됐습니다. 특히 학교와 이제 산업체 간의 이직이 굉장히 잘 됐는데 제 전에 계셨던 전임자분도 학교와 이제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절반절반의 시간을 할애해서 일을 하시다가 그때는 내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그때 그분 나이가 이제 50세 정도 되는 일이었죠. 한국에서는 별로 크게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 그분이 그렇게 은퇴를 하시고 제가 지원해서 여기 임용이 되었습니다. 네, 이 상은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영예로운 상인데요. 그 이유가 이 상을 수여하는 그 주체가 학생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상은 학생들의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요. 학생들이 후보자 없이 자기가 1년 동안 가장 좋았던 교수에게 이제 투표를 하는 상황입니다. 1년에 렉처러 오브 더 이어는 2명에게 수여가 되는데 학생들이 투표하는 조건이 뭐냐면 강의를 잘한다가 아니고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의에 열의를 보이거나 헌신하는 교수님, 두 번째는 학생들의 수업 중에 참여 유도를 잘하는 교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려운 주제를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수님의 투표하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최고 강의상이나 뭐 강의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하는 모습이 좋게 비춰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들은 훨씬 더 그룹워크나 프로젝트워크가 훨씬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교수님이 쭉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시험을 봐서 과목이 끝나게 되는데 여기는 대부분의 과목들이 조그맣게라도 랩 엑서사이즈가 있고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도 한 과목은 80%가 프로젝트고요. 다른 한 과목은 한 50%가 이제 랩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도 코로나 첫 환자가 생긴 다음에 거의 한 달 뒤에 갑자기 모두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요. 교수들한테도 하루 전에 이제 그런 지침이 와서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저는 그나마 좀 다행히 2018년부터 제 강의를 모두 녹화를 해서 학생들한테 나중에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강의에 가끔 못 오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 그 전에 배운 것들이 약간 긴가민가 하는 부분들이 항상 물어보기 때문에 비디오 녹화를 해서 이제 보내주면은 그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시험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비대면으로 전환이 됐을 때 저는 이제 이 녹화된 영상을 썼고요. 그리고 가끔 학생들 만나서 이제 Q&A 질문 받으면서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가 굉장히 많을 때였습니다. 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도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학생들은 80% 이상이 이제 학교에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20% 정도는 좀 조심하고 싶다고 집에 있겠다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었고요. 그런 걸 보면은 학생들의 수요가 학생들은 이제
항상 그 이런 같이 모여서 수업을 받고 그리고 동료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가 더 선호된다는 것을 알고 제가 생각하는 제 삶의 계획은 주어진 자리에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물리학자인 리차드 파인만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으셨을 때 자기 제자가 축하한다고 연락을 드리면서 자기는 뭐 요즘은 별로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썼을 때 되게 긴 장문의 편지를 그 제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주제의 크기나 경중보다는 네가 할 수 있는 지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기여를 하고 그 매일매일 삶에서 성취감을 맛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되게 크게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큰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